네,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오후 9시 31분에 오늘 오프닝 벨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원래 9시 경에 녹음을 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오늘 제목은요. 만약 12월 15일에 관세가 발효된다면 이라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런 내용으로 좀 제목을 삼았습니다. 뭐 낚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근에 이슈죠. 이슈.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에 만약에 중국이 혹은 뭐 미국이 서로 간에 물밑 협상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딜이 중간에 틀어지게 되면 12월 15일자에 관세가 발효가 되고요. 발효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시장의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다들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연장하거나 혹은 뭐 철회하거나 가장 좋은 게 철회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또 많이 올라갔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또 이미 상승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발효가 된다 그러면 이때는 약간의 시장에 약간 데미지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일단 오늘 나왔던 CNBC에 나왔던 기사를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잘 넘어갈 것 같아요. 12월 15일 날잘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나 잠잠하고 또 그다음에 나름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월가의 정통한 소식통이 아닌 정통한 소식통이 아닌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상당한 물밑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일단은 뭐 최소한의 최악의 어떤 그런 상황을 좀, 비껴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미 트럼프도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너무나 너무나 괴로운 블랙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고, 최소한 작년만큼은 아니게끔 한번 좀 시장을 이끌어 가고 싶다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국면은 오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만, 혹시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12월 15일 날, 일요일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될것 같고요.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한 1분 정도면 끝난 날이에요. 시황은. 1분만 얘기하면 끝나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뭐, 미주얼 고주얼 얘기해봐봤자, 12월 15일 관세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12월 15일 날 관세가 최대 고민인데, 1,560억 달러에 대해서 15%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발효가 되는 건데 뭐 전자제품, 뭐 컴퓨터, 그다음에 의류도 그렇고 신발, 뭐 여러 가지 장난감 이런 기타 등등. 그다음에 또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까지도 뭐 상당한 소비재 물품에 지금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실제 미국도 어떤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특히 서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서민들이 흔히 쓰는 물건들이 관세가 다 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물가를 뭐 기업이 떠안을지 아니면 소비자 정가일지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철회하는 거, 철회. 아예 12월 15일자 1,560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철회한다. 아니면 적어도 연기하는 거죠. 연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대한 조금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필이면 또 운도 없어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 이것도 월요일장에 또 풍망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발효가 되면. 이거 웬또 월요일부터 말이죠. 근데 일단 월요일부터 그 주가 또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기 때문에 과연 크리스마스를 진짜 이번에 잘 보낼 수 있을지, 편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오늘 시험은. 이 나머지들은 그냥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요, 중국 상무부 런 홍빈, 부장조리, 차관보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양국이 평등 상호 존중 원칙 하에 협상을 진전시켜 핵심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에 대립한다 그러면 양국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기존 중국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기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기조가
일단은 잘해보자. 예전에는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지지 않고 싸우겠다는 어떤 그런 약간의 그런 자세였다 그러면 지금은 웬만하면 같이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이렇게 부드러운, 많이 유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예, 대단히 많이.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판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가 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보기에도 굳이 15일 날은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국이 상당히 좀 유화적인 거에 대해서 저 상당히 좀 의아하지만, 어쨌거나, 미중 간의 무역 딜에 대해서는, 점점 좀 부드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도 농무부 퍼듀 장관이 같은 날이죠. 같은 날. 중국산 완구리와 스마트폰 등 1,600억 달러에 달한, 1,600억 달러, 약, 상당해. 1,56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제품에 15%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분도. 어쨌거나 이분은 일단은 그 장관이기 때문에 미국에 일단은 물론 무역 대표부 대표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국정 상황을 알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제 관세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15일날 관세가 발효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10명 중에 3명? 7명은 안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월가의 분위기는 12월 15일날 관세가 적어도 발효가 되지 않고 지연되거나 혹은 철회가 되거나 일단 그런 부분들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일단은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어쨌거나 이분이 얘기하기를, 일단은, 이분의 얘기를 그대로 갖다 빌어서 말씀드리면, 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난 이제 이거는, 어제 최근 뉴스가 아니고, 한 며칠 된 뉴스거든요.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깨져버리면 약10% 시장이 빠질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섹터는 윈윈, 예, 어떻게 되든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이 그냥 돌아가면 되죠. 그냥 평상시처럼.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터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헬스케어 쪽은,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약간의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분은 얘기하시면서 상당히 강세로 약간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10% 급락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당시 헬스케어를 매수해보자 이런 거죠. 근데 물론 헬스케어 안에 여러 가지 있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분은 그냥 헬스케어 업종 자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서 좀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 사실은 헬스케어가 약간 좀 멀어져 있죠. 많이 멀어져 있죠. 특별히 큰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랄까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민영 건강보험은 상관이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물론 제약주들은 중국에서도 매출도 올라오지만 일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피해가 적은 업종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적이 워낙 좋아질 걸로 생각하는 업종입니다. 내년도.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업종에 대한 부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혹시 들었다 그러면 잊지 마시고 요 정도 10% 급락을 전문가들 예상하고 있다. 다만 헬스케어 업종에 매수를 한번 해보자. 조정 시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할게 없어요. 자, 스티치픽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집으로 오는 코디네이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딱 스타일리스트. 그러니까 딱그 뭐랄까요? 집에 옷이 딱 와갖고 내가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매수, 매입하고 아니면 돌려보내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네 여기. 자, 여기 나오네요. 온라인 스타일링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13%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던 기업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아마존도 이런 서비스 하고 다양한 서비스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처음에 상장한 이후에 상당한 약간의 기대를 받았던 기업. 그런데 일단 오늘은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스티치픽스의 활성 고객들. 이 기업의 활성 고객 수가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치하고 맞았다, 매치했다는 건데요. 부합했다는 거죠. 약 340만 명이 있다는 거죠. 340만 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분들이 주로 이제 옷을 시키고, 입고, 또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고, 그렇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질런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것도 거의 4% 가까이 급등했다. 잠 끝나고 나서. 에질런트는 이거는 이제 과거 휴라패커드에서 분사된 회사인데요. 그 헬스케어 쪽, 의료 쪽에 측정 및 진단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기계, 그런 관련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게 올라왔던 이유는 빌 에크만이라고 하는 퍼싱스퀘어 캐피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 구루죠. 헤지펀드에 거의 뭐잘 알려진 기업이 그 분이죠. 이분은 이제 빌 에크만은 젊은 분인데 워런 버핏을 또 흠모하는 그런 또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과거에 이제 버크셔스의 지분을 또 많이 매수하시면서 이제는 조금씩 워런 버핏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이 에이전트 테크놀로지의 주식을 이제 매수했다는 거죠. 보게 되면 2억 4,600만 달러 정도를 매입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애완동물 소매 판매 업체이죠. 그래서 추이라고 있는데요. 추이도 역시 보신 것처럼 예상치보다 조금 나은 실적을 보였고, 조금 올랐네, 조금. 1%. 이건 뭐 빗대었다는 말이 나오니까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톨브라더스. 이거는 이제 고급 주택 그를 건설하는 업체입니다. 고급 주택, 일반 주택이 아니고, 이것도 2%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도 보게 되면 톨브라더스가 1.30 EPS, 근데 1점 차이 나왔죠. 그 다음에 21억 9천만 달러 매출 잡았는데 23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매출 EPS 다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시작하면 올라가겠죠. 자, 딱 이틀 보유하고 배당받기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뭐할게 없어요. 오늘은 그냥 안 하려고 하다 큰맘 먹고 한 겁니다. 오늘 같은 날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그래도 저희는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딱 이틀을 보유하고 배당받는 겁니다. 하루가 아니고 이틀. 12월 12일 날 배당나게 나오는 종목, 크라운 캐슬이라는 기업인데요. 이거는 리츠입니다. 리츠. 딱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이건 통신 보통 뭐그 뭐랄까요? 뭐 안테나 이런 것들을 땅을 빌려줘서 거기에 이제 이 타워를 세우는 거죠. 그런 리츠 업그 일도 하고 있고요. 무선 인프라 관련 업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통신 쪽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리츠 쪽으로 워낙 또그 많이 이름이 알려진 회사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5% 높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스트롱 바이 의견, 강력 매수 의견이죠. 주가도 거의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리츠 중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이런 중계기 같은 거 타워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아무데나 타워 세우나요? 그게 아니죠. 다 땅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요지에서 땅을 빌려서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이제 임대료 같은 거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이 안정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5G 관련해서 굉장히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또뭐 리츠에서 꼭 보유해야 될 리츠, 뭐탑10 리츠 이런 것할때 항상 끼어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 1달러 20센트 주당 배당금을 줍니다. 3.5% 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은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들어온 걸로 해서 아마 한국에는 해가 넘어가겠네요. 그다음에 배당 성향이 이렇게 높냐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배당 성향이 77.42%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을 벌면 거의 80원 가량을 한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리츠는요 거의 높아요. 리츠는 거의 90% 수익금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줄수 있는
그런 또다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년째 배당금을 늘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업이니까요. 이번에 배당 한번 받으시면서 투자 한번 해보세요. 자, 선물로, 예, 서비스로 이제 2019년 S&P 500의 퍼포먼스, 예,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최악의 20개 종목, 예, 최악의 20개 종목, 꼴등은 500등은 예, 메이시스 백화점이죠. 무려 46.3%가 급락했다는 거죠. 올해 엄청납니다. 그다음 트립 어드바이저가 39.5%, 그다음에 갭, 예, 의류업체죠. 이것도 33%, 그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거 뭐 얼마 전에 또 버핏이 매수한 종목인데 예, 33.5% 있고요. 나머지 쭉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에 엘브랜드도 보이고요. 콜스 백화점도 보이고 보통 소매업체가 많이 껴있네요. 그 다음 크라프트하인즈 예, 당연하겠죠. 워낙 이제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은 예, 그 다음에 노드스트롬은 예, 고급 백화점 럭셔리 백화점 이것도 15.6% 15.9% 예, 빠져갖고 이렇게 나쁜 기업들로 뽑혔고요. 안 좋았던 기업들로 그 다음에 베스트 퍼포밍. 아, 정말 좋았던 기업들. 예, 보시게 되면, AMD가 114.7%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였다. 그런 점이죠. 램서치, 반도체 기업이죠. 제록스, 뭐, 타겟, 치폴레, 멕시칸 레스토랑, 그 다음에 코티, 그 다음에 화장품이죠. 그 다음에 뭐, KLA, 예, 코퍼레이션. 예, 이것도 반도체 업체고요. 쭉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상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올라간 종목들을 보게 되면, 고, 100%, 뭐, 90, 그리고 뭐, 70.8% 엄청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빠진 거는, 뭐, 이렇게 얼마 안 돼요. 예, 15, 얼마 안 빠진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은 상당히 큰 수익을 거뒀다. 근데 빠진 것도 장에 약간의 도움을 받아갖고요. 뭐, 좀덜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이 여기 17등에 랭크가 돼 있네요. 무려, 올해, 74.2%가 올라와서 뽑혔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단하게 마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 매매를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는 그냥 건성건성 하세요. 건성건성 아니면 그냥 자세요. 그냥 주무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예, 지금은 특별히 매매할 때가 아니다. 왜냐면 이때 특히 사실은 이제 무슨 이게 예측이 안 돼요. 12월 15일자 발효 관세 발효가 되는 부분은 예측이 안 돼요.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나는 뭐 여기서 됩니다 발효가 어떤 분은 안 됩니다 해서 나중에 다음 주 월요일날 가서 뭐내 말이 맞지 맞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정말 관망해야 된다. 관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주식을 팔 필요도 없고 예, 그렇다고 또 사야 되는데 안살 필요도 없고요. 그냥 평상시처럼 무리만 하지 않으십니다. 무리만 막 무리하지. 그러니까 무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 난될것 같아. 난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난 팔고 도망갈 거야. 난될것 같아. 그 주식 살 거야.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리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리 예측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편안하게 투자하시고요. 또 저는 내일 쉬고 예, 목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